안녕하세요. 내면TV의 머리를 맡고 있는 아나온입니다. 오늘은 신형 소나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소나타는 택시로 출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파격적인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3세대 플랫폼입니다. 3세대 플랫폼은 이번 소나타부터 적용되었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기본적인 골격이 됩니다. 이 골격을 통해서 엔진이 들어가고 파워트레인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의해서 무게중심, 무게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플랫폼 위에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제외하고서는 자동차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초 골격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번 3세대 플랫폼은 소나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번 3세대 플랫폼은 오버행을 짧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길게, 그리고 차고는 낮게, 그에 따라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낮다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 3세대 플랫폼으로 교체되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조사가 플랫폼을 개발할 때 중량을 낮추는 것, 무게 중심을 낮추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수행 과제예요. 그렇지만 이번 플랫폼에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에서 나타난 그 결과치인데요. 충돌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소나타 3세대 플랫폼입니다.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는 전면 헤드램프부터 충격을 가해서 자동차가 스핀하지는 않는지,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지 테스트해보는 건데요. 이번 소나타 3세대 플랫폼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헤드램프부터 충격이 있을 때 자동차가 전혀 스핀하지 않고 빗겨나가서 2차 사고를 예방해주는 그런 모습을 실험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플랫폼은 가장 기초적인 구실을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3세대 플랫폼은 공기 저항 개수를 잘 개선해 차량 밑으로 지나가는 공기 저항을 굉장히 잘 개선해서 연비 개선 효과가 또한 개선시켰다고 광고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소나타를 택시로 출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장사가 될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소나타 택시가 있습니다. 이번 소나타 디자인은 정말 자신이 있는지 택시로는 출시하지 않겠다는 현대자동차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나타는 대표적인 아빠차입니다. 가족이 타고 다니는 편안한 차로 각광받는 소나타가 이번에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나타의 디자인은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디자인으로서 아빠차에서 오빠차로 바뀌는 전략을 세웠다고 할까요? 아빠차 오빠차. 사실 이전 세대의 YF 소나타가 출시될 때 딱정벌레가 닮았다고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K5, YF 소나타, SM5가 격돌하면서 누가 이길 것인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었었는데요. 결국 승자는 K5가 약간은 우위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소나타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이번 최신 소나타 전 모델인 NF 소나타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촐로운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어요. 뚜렷한 개성도 없고 장점도 없었지요. 그냥 무난한 아빠차로서의 NF 소나타의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이번 신형 소나타는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것을 입증이라도 하려고 그랬을까요? 차량을 처음 공개하는 이미지, 그리고 팜플렛 이미지까지 모두 옐로우 색상을 파격적으로 선택하면서 젊은 층을 겨냥한 모습을 계속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색상이죠. 옐로우 색상은 굉장히 스포티하고 스포츠카에서 많이 보는 색상인데 국민차인 소나타에 적용해서 광고한다니 정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마케팅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옐로우 색상은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에는 BMW M4가 출시될 때 그때 굉장히 옐로우 차량을 많이 시승행사나 팜플렛 등에서 보아왔거든요. 아마도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와서 그런가? 옐로우는 정말 파격적이다. 소나타에서 노란색이라니. 이번 소나타 디자인 중 굉장히 신박한 것은 후드까지 올라오는 주간주행등입니다.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본닛 위까지 주간주행등이 타고 올라와서 주간주행등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크롬으로 장식을 했고 주간주행등이 본닛 위에 은은하게 빛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아름다운 곡선미까지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국산 차량에서는 어떤 차량에서도 이런 파격적인 주간주행등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측면도 패스트백 스타일로 C필러가 굉장히 깔끔하고 짧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했고요. 트렁크 또한 짧아서 스포티함을 더욱더 더해주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소나타의 가치를 더욱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면부 LED 램프는 소나타 전체 옵션의 기본 옵션으로 적용될 정도로 현대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빅을 닮았다, 뭐 전체적인 디자인으로서는 아테온을 닮았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소나타 후면부 디자인을 볼 때면 뒤 핸들부터 넘어오는 독특한 라인에서부터 트렁크의 입체적인 곡선까지 범퍼 하단부의 입체감은 개인적으로는 시빅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느끼고 싶다 그러면 최하위 트림인 2300만원짜리 스마트 트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300만원짜리 스마트 트림에서는 주간주행 등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2600만원 정도 하는 프리미엄 등급까지 넘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소나타는 2600만원짜리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소나타는 2600만원짜리 차인가? 아무튼 여기서 또 현대 옵션 놀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소나타는 2600만원짜리 차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디지털 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형 스마트 키를 가지고 소지만 해도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차 문을 열 수 있고 원격 시동,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차 키를 쉐어링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인 소나타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차 키를 3명까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여자친구한테 줬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뺏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하겠죠? 어플로 보내줬다가 헤어지면 그냥 차 키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별 통보가 되는 것인가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여자친구한테 줬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여자친구한테 줬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뺏었다. 이번 소나타에서 적용된 디지털 키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 문을 열고, 그리고 멀리서 원격 시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트렁크 열림 등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세팅으로 시트 포지션, 사이드 미러 위치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별로 설정을 저장해서 식구들끼리 차량을 탈 때 굉장히 편하게 해당 키로 차량을 열었을 때 그 세팅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시트를 굉장히 당겨서 운전을 했지만 내가 차를 탔을 때는 나만의 시트 포지션으로 자동으로 변경해준다는 것이죠. 사실 차량을 탈 때마다 시트를 조종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차량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스마트폰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애플 스마트폰은 NFC 제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지털 키가 가능한 제품을 확인하고 이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디지털 키 옵션도 옵션 장난에 포함되는 품목인데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라는 옵션을 넣어야 이 디지털 키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주는 그런 옵션인데 가격이 무려 1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사실 내비게이션 10.25인치는 실내 인테리어 드레스업을 해주고 시원한 화면을 보여주고 카카오 아이 음성 내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크게 손해는 아니지만 디지털 키 옵션만을 단독으로 빼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디지털 키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한 브랜드는 현대 소나타가 처음입니다. 이 기능을 좀 더 혁신적으로 선두주자처럼 이끌어 나가려면 이런 옵션은 간편하게 단독적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소나타 현대자동차 하면 아 기술력으로서는 항상 선두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인식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옵션 장난질을 해서 130만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이 혁신적이고 좋은 기술인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약간은 제 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냥 돈 벌라고만 하지 말고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봐. 그럼 더 잘 팔려. 그럼 더 잘 팔려. 이번에는 택시도 안 만든다며. 이렇게 좋은 기능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주는 것이 자국민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알겠나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내장형 블랙박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차를 구입하고 외부 업체에서 블랙박스를 달려고 이것저것 옮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전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교체할 때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블랙박스를 부착한 양면 테이프를 뜯다가 썬팅지가 뜯겨져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의 성능이 나빠서 주행 중에 블랙박스가 떨어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는 내장형으로 블랙박스를 삽입했습니다. 이 옵션의 정확한 명칭은 빌트인 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장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자동차에 적용한 것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입니다. 이번 소나타는 디지털 키, 빌트인 캠, 이런 혁신적인 선두 기술들을 과감하게 소나타부터 적용시켜서 소나타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블랙박스 중소기업을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잠식해도 되나,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내장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은 주행 중 영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촬영해 줍니다. 그러나 주차중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옵션을 더해서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소나타의 내장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은 전방 FHD 화질을 제공하고요, 후방은 HD급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시중에서 전방 FHD 후방 HD급의 블랙박스는 약 30만원 전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빌트인 캠은 36만원의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싼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빌트인 캠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쉽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타임랩스 촬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블랙박스 내장형,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내에 큰 10.5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바로 블랙박스 주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요. 시중에서 파는 블랙박스 LCD 화면은 10.5인치까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파일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주행 영상을 확인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10.25인치 큰 화면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30만원대의 블랙박스보다 6만원을 더 주고 36만원짜리 현대자동차 빌트인 캠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와이파이까지 연동이 돼서 파일을 넘겨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블랙박스 주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대형 화면으로 차량 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6만원이 비싸다? 투자해야죠. 그러나 약간 아쉬운 것은 보조 배터리가 없이는 주차 중 영상이 촬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의 기능 중 주차 중 추돌 감지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이 꼭 보조 배터리를 옵션으로 선택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은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26만원. 사실은 보조 배터리를 달아도 저렴한 가격에 달 수는 없지만 26만원이라는 가격은 약간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 26만원. 한번 달아놓으면 사제로 구입한 블랙박스보다는 긴 보증 기간을 받기 때문에 이 점을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중 하나는 중형차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고급 옵션들입니다. 소나타에는 12.3인치 풀 LCD 계기판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계기판은 입체적이고 화려하게 주행 모드 변경을 표시해줍니다. 이 계기판 내에는 내비게이션 화면도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측면 상황을 계기판에 실제로 노출해주는 그런 기능도 이 풀 LCD 계기판에서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기판을 사용하려면 가격대가 그랜저 가격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는 카카오아이라는 음성 비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얼마나 음성 인식률이 좋을지는 테스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음성 인식을 파격적으로 카카오와 협업해서 넣었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의 위치도 룸미러 뒤에 넣는 방식에서 루프에 넣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감했다는 점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점입니다. 주차 시 리모컨으로 차량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능은 굉장히 상위 옵션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도 아는 거지. 이 기능을 굳이 낮은 옵션에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옵션은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아니거든. 그냥 자기네들 기술력 뽐내려고 넣은 옵션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 트림에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차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부터 디자인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소나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8단 변속기가 적용되었으면 더욱더 스포티한 주행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6단 변속기가 적용되었다는 점, 엔진 부분도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완벽히 새로운 엔진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형 소나타의 풍절음, 소음 관련돼서 소나타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타 하면 가족들이 차고 굉장히 편한 패밀리카인데 소음, 풍절음 이런 이슈들을 꼭 잡고 출시하겠다는 큰 의지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선을 계속 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현대자동차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유, 단가 아낄라다 또 풍절음 또 재료 조금 쓴거 아니야? 아니, 패밀리카에 풍절음을 안 잡고 뭐한 거야?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쏘나타를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쏘나타를 구입할 때 조금은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면은 다음에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 디테일링, 차량 관리는 내미온 유튜브가 좋은 정보와 힘도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차 중 촬영을 하려고 하면 현대자동차에 빌팅캠은 현대자동차에 빌팅캠은 36만원에